궁금해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무엇을 카이정헤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카이정 원장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걸 궁금해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기술적 성장과 타일에 대한 성장 그리고 살롱의 뭐 세일즈나 프로모션에 대한 능력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런 게임이죠.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냐? 내가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냐? 굉장히 심오함인데 이 심오함을 깨달으시면 리더로서 성장하시고 리더로서 그들이 원장님들을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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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정 원장입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참, 이제 제가 별의별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다 하다가 이제 철학 강의까지 하고 되게 저 스스로도 아, 내가 정말 영역 확장을 많이 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하는 이 미니 워크숍은 2시간 반짜리 워크숍인데 리더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DM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시면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도대체 이거 강의 내용이 뭐냐? 제목은 왜 리더의 철학이고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간다. 무슨 강의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리더로서의 품성과 인성을 갖추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그렇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아 그럼 듣겠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멤버분들을 보니까 지금 각 지역과 각 살롱들 안에서 되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되게 뛰어난 실적과 성적을 거두는 살롱들이 많이 이 강의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딱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걱정인 거죠. 돈을 버는 방법, 고객을 상대하는 방법, 기술적으로 우리가 좋은 헤어스타일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고 경험치에 의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리더로서 우리 매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머리만 하던 사람들이고 고객만 상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같은 사람들을, 미용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영교육을 8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신 덕에 무려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강의를 진행을 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미용인분들을 경영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살롱들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너무 좋은 사랑과 홍보 효과로 인해서 또 내년 1월까지 스케줄이 다 마감되는 제 미용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에 따른 뭔가의 가치관의 성장이나 방향성의 성장도 물론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는 있었지만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냐? 궁금해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무엇을? 카이정헤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카이정 원장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걸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영교육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계획들과 성장의 비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 그다음에 살롱 운영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것들이 해소가 돼야 지금처럼 이렇게 리더로서의 성장이 가능한 거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교육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노하우죠. 카이정 원장이 어떻게 이 구성원을 성장시켰고 어떻게 살롱을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리더의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기술적 성장과 타일에 대한 성장 그리고 살롱의 뭐 세일즈나 프로모션에 대한 능력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런 게임이죠.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냐, 내가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한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용업계에서 즐겁게 이 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패배자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나의 옆에는 직원들이 한 명도 없고
나랑 오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살롱은 성장이 안 되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리더로서의 패배거든요. 좋은 리더 옆에는 수많은 능력 있고 열정 넘치는 친구들이 일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이 게임을 즐기고 싶어서 퇴근도 안 하고 연습을 하는데 게임에 지고 있는 리더 옆에는 당연히 패배자라는 포기해버리는 구성원들밖에 남지 않아요. 축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명문 구단들과 비명문 구단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명문 팀들은요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도 끝까지 굉장히 전투적으로 뛰어요. 몸이 부서져라. 그래서 딱 게임이 끝났을 때 지더라도 관중들이 그들한테 박수를 보내줘요. 왜?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오늘 졌다는 경험을 했을 뿐이니까. 패배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구단이 아닌 하위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수차가 벌어지는 순간부터 뛰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걷기 시작하고요. 뛰지 않고 걸으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역할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관중들이 그런 패배자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야유를 보내요. 내가 돈 내고 이런 경기를 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는 다 할 줄 알아요. 축구의 룰을 이해하고 있고 선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다 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 동기부여를 못 준다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교육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하면 카이정 에어처럼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퇴근하고 11시까지 매일매일 1년 365일을 연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가? 이게 결국에는 저는 리더로서의 방향성을 잡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한 번의 놀라움을 겪었어요. 저희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제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수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추석 때 디자이너들이 전일 다 쉰다고 한다. 4일을 쉰다고 한다. 5일을 쉰다고 한다. 일주일을 풀로 쉰다고 한다. 근데 그들이 프리랜서라서 우리가 이거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걱정을 안 해요. 왜? 저희는 추석 당일만 빼고 나와서 일을 하겠대요, 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예요. 왜? 인턴 배치를 해야 되고 인턴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인턴들은 쉬어줘야 되는데 디자이너들은 너무 일을 하고 싶어서 추석 날만 쉬고 일을 하겠다고 난리거든요. 지점별로 지금 비상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결국엔 그들이 게임을 뛰고 싶다라는 열정과 동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심오함인데 이 심오함을 깨달으시면 리더로서 성장하시고 리더로서 그들이 원장님들을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리더로서의 자질 그리고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보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